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측에서는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안정화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 쪽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그 산자부의 그 10월 수출입 통량 그 동향에 대해서 좀 발표가 났는데 네. 그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뭐 좀 더 여러 가지를 풀어내다 보면은 그래도 투자 관점으로 굉장히 좀 접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왔고요. 사실상 이 수출입 동향은 매달 31일 그때까지 이제 뭐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월초 1일에 거의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좀 참고를 했을 때 업황이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 점을 가지고 좀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좋았다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엄청 안 좋았다가 이제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발표됐는지를 먼저 수치를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그 지난달 수출 약 한 55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뭐 전년 대비보다는 5.1%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던 것을 끊었습니다. 끊고 지금 뭐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1분기부터 개선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계속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좋았다, 안 좋을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그러한 그 이슈들을 좀 감소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면은 그래도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도 좀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분기별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는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일 그 평균 수출 역시 최고 실적을 좀 경신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 물량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2개월 연속 플러스세를 좀 기록을 하는 것 정도를 봤을 때 다음 달도 플러스세를 좀 기록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4분기 때는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았던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좀 계속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어느 쪽의 수출이 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예, 굉장히 좀 15품목 정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15개 품목 중에 10월 그 수출 증감률을 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던 것은 이제 선박 쪽인데 선박 쪽이 대단했습니다. 101%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021년부터 증가한 선박 수주 물량에 대한 생산이 좀 본격화됨에 따라 굉장히 좀 좋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수출 단가에 따른 2021년도 그 성과 상승분에 반영이 돼서 3개월 연속 그 수출이 좀 증가를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았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선박 쪽에 대해서는 2020년 당시 때는 그렇게 업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9년, 20년 때 당시 때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좀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21년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로부터 주가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수주가 계속 좀 늘고 있고 이 수주가 단순히 뭐 내년까지만 있는다 그게 아니라 2027년까지도 굉장히 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도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 상승을 했는데 북미와 유럽 쪽에 국산 SUV 쪽과 그리고 친환경 수요 판매 단가가 높은 전기차 위주로 신차 출시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출이 좀 지속이 되면서 장장 그 1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 좀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미국 쪽에 수출이 37%나 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도 실적이 뭐 좋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흐름들을 좀 더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자동차 수출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인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석유 제품의 경우에는 18% 순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의 감산 연장이 굉장히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석유 제품에 대해서 수출이 한 18%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좀 증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 기계와 가전 순으로 이렇게 6개의 품목이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감소한 쪽도 살펴볼까요? 네, 이 감소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풀겠지만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감소율을 보였던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 그 분야를 봤을 때는 컴퓨터 쪽에서 3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자동차와 달리 2차 전지 쪽에서 14.5%가 감소를 했고 섬유도 9%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좀 감소를 했던 것이 10월에 반영이 됐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들의 감산의 영향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낸드 공급 과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우에도 배터리 그 구매 이연 그리고 재고 조정이 좀 지속이 됐었고 또한 주요 수출 시장 내 현재 2차 전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완제품 수요에 대한 감소가 좀 이뤄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수출 폭이 좀 감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IT 수요 약세와 뭐 감산 확대 등이 있긴 한데 오히려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황의 회복이 좀 지속돼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가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사실상 미국과 아세안, 그 일본, 그 중동, 그 인도, 중남미 쪽에는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세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세안 쪽에 올해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최대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겠지만 먼저 이제 미국 쪽을 살펴보면은 자동차가 22억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 일반 기계 쪽에서 1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 에서 2억 달러 수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보자면은 친환경차와 그 중형 SUV에 대한 미국의 수출 확대가 주요한 원인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좀 있었고 3D 프린팅 그리고 물류 로봇 쪽에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 쪽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남미 쪽에서는 일반 기계와 철강이 각각 한 2억 달러 정도, 근데 디스플레이만 8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폭은 아니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만큼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점차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이제 중남미 쪽을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생각을 하는데 미용기기나 의료기기에 따른 수치는 그렇게 뭐 발표가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쪽에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남미 쪽에서는 브라질 그 건설 경기 호조 그리고 기계 장비 수요에 따라 굉장히 좀 건설 기계 쪽이 좀 좋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뭐 큰 특징은 보이진 못했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건설 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그 브라질 쪽으로 이제 앞으로 뭐 MOU를 체결을 했다거나 수주 확대를 늘리겠다 한다면 그래도 그게 일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네. 이 지표를 지금 좀 보다 보니 제가 드는 생각이 요 10월 달에 나온 거는 그러면 실적적으로도 어느 쪽에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3분기에 이미 반영이 된 수치일까요? 아니면은 4분기에 들어가는 수치일까요? 4분기에 들어가는 수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25일 통계에서 집계를 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이게 뭐 계속 좀 유지가 된다 하면은 경기가 이제 점차 뭐 회복이 된다 이런 흐름들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스타트 10월 달이 이제 좋았으니까 11월, 12월 이렇게 좀 남았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이 좀 반등이 나오는지 사실 앞서서 봤던 거 보면은 자동차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좋았고 근데 주가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그 주가를 네. 이제 대부분 통상 얘기를 할 때 그 6개월 선반영을 한다라는 그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일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좀 초반에 좋았던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을 때는 기존에 이러한 수출이든 뭐든 굉장히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이제 너무 높은 그 수출 그 범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그 다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는 네.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반도체는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 지금 계속 좀 반도체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뭐 아세안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도 뭐 수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이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번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자 한다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금 한 89억 달러로 10월 달에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10월 달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은 그 10월 달 기록을 했으면서 1월부터 계속 좀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분기별 그 평균 실적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작년 4분기 때는 한 89억 정도 됐는데 1분기 때는 69억 그리고 2분기 때는 75억 그리고 3분기 때는 86억 그리고 지금 10월에는 89억 수출을 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작년 대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89억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좀 기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봤을 때는 1분기 때부터 계속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픽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 4분기 때 흐름 때 평균으로 했을 때는 89억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89억을 좀 찍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 결국은 지금 디램이든 낸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승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율이 있는데 이 공급 초과율이 4분기 때는 뭐 마이너스 낸드 쪽에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 같고 그 디램 쪽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초과 공급량을 좀 마이너스로 기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가의 고정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월 디램에 대한 가격을 좀 살펴봤을 때는 1.3달러에서 결국 1.5달러로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낸드의 가격은 3.82달러에서 지금 3.88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지금 삼성 쪽에서도 그 영업 저차폭을 좀 줄여 DS 부분에서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낸드나 디램에 대한 기존에 있던 재고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고사양 쪽에 HBM 쪽으로 이제 수요가 넘어가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초급 공과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을 때는 재고 감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재고율이 점차 지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지만은 그 낸드나 이러한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들이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기 때 계속 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기대를 좀 상당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뭐 HBM 쪽에서 2.5배에 대한 뭐 양산을 늘리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HBM3가 뭐 수치가 얼마나 찍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낸드든 디램이든 가격에 대한 고정 가격은 올라가면서 HBM 쪽에 양산을 좀 대규모 확대를 한다 하면은 결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서도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회복에 그 반도체 회복이 계속 일어난다 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좀 반도체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꾸준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밤사이에 그 ASML이든 즉 퀄컴이든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들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그 주가가 조정받는 것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죠.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어쨌든 간에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대형주,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약간 제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오늘 다 정리를 해오셨는데 직접 좀 정리를 해보시니까 어느 쪽에서 조금
밝은 면이 보이던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통계 자료만 발표를 수출입 통계 자료만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산자부가 코멘트도 답니다. 산자부 쪽에서 이제 코멘트를 다는데 이달 8일에 그러니까 8일이면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 제2차 그 민간 합동 수출 확대에 대한 대책 회의를 좀 진행을 한다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좀 중요한데 최근에 포인트를 여기에서 그 보도 자료에서도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최근에 이제 중동 경제 사절단을 통한 계약과 MOU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뭐 107조 원 뭐 규모의 계약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그 네옴시티 쪽이나 인프라 건설 분야는 이제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사우디 그 빈살만의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 흐름을 살펴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사우디도 2034년 때 월드컵을 좀 개최를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심지어는 뭐 엑스포에 대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사우디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너무 하는데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 쪽에서 이스라엘이든 하마스 간에 뭐 충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하겠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네옴시티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수출이 아까 일본 쪽에 좀 수출을 좀 빼먹었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수출이 증가한 로봇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였는데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지금 로봇 쪽이 수출이 좀 증가를 했던 요인을 봤을 때는 로봇 쪽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좀 상승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은 11월 17일 때 로봇 그 지능형 로봇 개정안도 좀 나오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도 지금은 17일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느 쪽 로봇이 수출이 많이 되는가요? 물류 자동화 쪽에 그 로봇 쪽에 많이 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쪽으로 좀 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정책 모멘텀도 좀 어느 정도 붙어 있다 보니까 로봇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IT 쪽 결국 이러한 모든 분야를 선택을 해봤을 때는 결국 IT 쪽에 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T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그 장비 쪽 위주로도 지금은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신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